이번 달 초고 베베의 퍼포먼스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저도 아까 딱 한 번 봤거든요. 요게 포인트다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했던 게 맞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베베의 포인트 어떤 동작이 있을까요? 일단 한 남자를 사랑하게 되면서 어려지는 네. 모습을 무대 연출 안에 담아봤는데요. 네. 다리로 하는 또 스텝이 있어요. 고무줄 춤처럼 하는 네. 좀 보여드릴게요. 네, 보여주세요. 이 후렴구에 이렇게 다리로 하는 예. 춤들이 와. 있는데 이게 포인트이고 네. 또 가사에 맞춰서 내 모습이 baby 할 때 네. 이렇게 또 와 맞아요 요거 네 요거 아 이거 느낌이 다른데 저는 약간 저는 좀 크게 돌리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어떻게요? 원래 사실 저도 조금 더 크게 돌리는데 치마가 조금 짧아서 네. 내 모습이 어허? baby 어허? baby 아 네 아 저는 연습 좀 더 해야 되겠네요 고무줄도 약간 예쁘게 고무줄을 이렇게 하셨네요 네. 저희 때는 이 치마 자꾸 이렇게 올려가지고 했었는데 그런 것도 해봤는데 네. 예쁘게 하는 게 가장 예쁘더라고요 아 이렇게 하나하나 안무에도 네. 신경을 쓰셔가지고 또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앨범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새 앨범 활동에 임하는 현아 씨의 각오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신곡 타이틀곡 베베로 내일 첫 방송 무대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따가 또 오후 6시에 네. 음원이랑 뮤직비디오가 발매가 되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 주시는 만큼 무대 위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날씨도 아직 많이 더운데 네. 많은 분들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활동 끝까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